대학의 발표자 임로트입니다. 아, 네. 아, 아시다시피 제가 뭐 평소에 뭐 안경을 쓰지 않는데요.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는 이게 첫 인상이기 때문에 똑똑한 모습으로 이제 보이려고 이제 안경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홍보해드렸으니까 이제 뭐 준이나 이제 뭐 다른 코치님들한테 커피 한 잔 뭐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1번 카메라가 어느 거죠? 좋아요와 구독 해드렸으니까 한번 함께 해드렸으니까 커피 한 잔 한번 그러면은 목록으로 목차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뷰를 통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API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제 API 그 다음 순서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인데요. 사실 그 뷰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뷰가 이제 좀 이해가 쉬운 반면에 이제 현실이 완전히 매칭되지는 않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어떤 뷰를 가져왔냐면요. 이제 사람이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서 이제 결과물, 예를 들어 트럭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베이직한 그 망치 같은 그 도구로 이제 동당동당 이렇게 그 트럭을 만들었겠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런 기계나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었고 좀 쉽게 만들 수 있었겠죠. 이 기계 밑에 이 보이는 거는 이제 약간 그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 같은 그런 것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트럭의 밑에 이거 보이는 거는 이제 핸들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좀 용도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진한 갈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뭔가를 해주는 애들, 그리고 좀 노란색, 연한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 갈색을 조정할 수 있게 좀 해주는 애들,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비유인데요. 제 사람이 개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죠. 그리고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이것이 그 어떤 손잡이 같은 것이 이제 API라고 저는 비유를 해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진하게 어떤 뭔가를 해주는 애들, 그 애들을 구현 아니면 그 어떤 실제 로직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베이직한 그 망치 같은 애들은 이제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레벨에서 좀 제공을 해주는 그런 도구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바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바에서 자바 점 쳤을 때 자바랭, 자바 유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망치 같은 애들이라고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좀 최첨단 기술들을 이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라고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트럭에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뭐 캘큘레이터, 로또, 체스, 블랙잭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 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네네. 망치에서 자바.랭, 자바.뭐 유틸 돼 있는데 그럼 저런 애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름 부르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이것도 그 자바 빌트인 API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를 API로 부르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API랑 실제 로직을 좀 구분해 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좀 퉁치더라고요. 그냥 이거 사실상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로직보다는 이제 내가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API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없으신가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뷰는 끝났고 이제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API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라고 해요. 네, 각각의 단어들을 제가 하나씩 뜯어 볼 텐데요.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태그 코스 강의 자료를 보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한데 인터페이스는 이 경계에서 각 구성 요소가 상호 접속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건, 규약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멀티탭, 콘센트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어떤 에너지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냉장고 같은 그런 가구들을 그런 연결해주는 그런 그 매개체로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이런 멀티탭에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비유를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인터페이스를 비유한 어떤 명언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그 좀 영어에다가 필기체까지 제가 써왔는데 좀 띵함 같이 보이나요? 그 인터페이스는 리모컨 같은 것이다. 저는 그냥 인터페이스는 그냥 웬간한 리모컨 같이 생긴 거는 그냥 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에 우리가 TV를 조정하기 위해서 리모컨을 활용하죠. 그러니까 TV와 우리 사이에 어떤 매개체로서 그 인터페이스, 그 리모컨이 그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모컨을 통해서 TV를 조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컨 말고도 다른 예시들도 한번 가져봤는데요. 예를 들어 다리 같은 경우도 어떤 도시에서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리가 그 도시와 섬의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뭐 다리야가 아니어도 돼요. 뭐 배나 비행기 이런 것도 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여러분들한테 아무나 말 못 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통역사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도 그 하나의 규약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접속하기 위한, 여러분들한테 말 걸기 위한 그런 매개체로서 언어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뭔가를 시키기 위해선, 요청하기 위해선, 다른 말로 이제 협력하기 위해선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송해야 했죠. 즉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즉 메시지도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다음이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까지는 살펴봤고 다음 용어인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위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나무위키가 말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말합니다. 엔간한 소프트웨어는 다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죠. 뭐 지금 실제로 나무위키에서도 그런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구분이 어떤 정확도를 올려주지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도를 포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엔간한 거는 다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진짜 크리티컬한 구분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소프트웨어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API에서 프로그래밍이 뭔 말인지. 근데 다행히 딱히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한 바를 그러니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생색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코딩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약간 이런 의미. 혹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터페이스에 접근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말고도 굉장히 본능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인터페이스이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터페이스를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는 API를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API는 소프트웨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 API 예시로 가져봤는데, 사실 API 대표적인 예시는 뭐 네이버 API나 뭐 GitHub AP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제가 헷갈리던 것들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준이 예쁘게 만들어준 뭐 그런 사용자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조종하는 리모컨 같은 거, 저거를 이제 우리는 UI라고 하죠. 그런데 저기에서 사용자의 정점을 찍으면 UI라고 표현하는 거고, 웹 어플리케이션의 정점을 찍으면 API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나. 사실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CLI도 마찬가지예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어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명령어에 방점을 찍으면 이제 CLI가 되는 거고, 어떤 소프트웨어에 방점을 찍으면 이제 API라고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클라이언트 객체가 서비스 객체에게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통하여서 어떤 구현에 접근을 하죠. 즉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서 메소드를 조정하는 리모컨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자바 함수도 API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 장표를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API 뭐 별거 아니구나. 용어가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더라도 쫄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계신가요? 네,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단어에 쫄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브젝트 체계는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인스턴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 전체 혹은 일부를 구현해놓은 재사용 가능한 설계 혹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현재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골격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은 것인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비휘발성 자원의 모임 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간추리고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그냥 기능 모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탄생 설화를 살펴보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것인데요. 여기라고 설화라고 한 이유는 픽션, 그러니까 제 뇌피셜이 좀 들어갔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디자인 패턴이 이제 피처링을 해주는데 디자인 패턴은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그 그레가 다뤄줬었죠. 저 그레이 발표는 이제 좌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편집자분들 여러분들 이거 다 가능하죠?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패턴은 이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을 먼저 설명드린 건데요. 오브젝트 체계는 이렇게 디자인 패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 혹은 실무 컨텍스트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왔고 다른 실무 컨텍스트에서도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아이디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든 뭐 프레임워크든 라이브러리든 다 없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어떤 개발자가 어떤 실무 문제를 푼 거예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갖고 다음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이제 데자뷰를 느낀 거죠. 이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또 문제를 풀고 세 번째 문제를 푸는데 이제 확신이 듭니다. 이거 예전에 내가 했던 거고 이런 어떤 방식을 활용하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이제 패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디자인 패턴의 목적은 설계를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코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레가 알려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전략 패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협력 흐름을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협력 흐름을 객체 간 이런 협력 흐름을 따르면 전략 즉 로직을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전략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전략 패턴을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패턴이라는 게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계를 재사용하는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코드는 우리가 작성해야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디자인 패턴으로는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의 탄생 등장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설계 재사용을 강조하는 디자인 패턴으로는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쓴 것은 이제 근데 이렇게 코드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개발자의 욕심은 끝이 없죠. 난 코드도 재사용하고 싶다. 그런 시도들을 이렇게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코드 재사용의 끝판왕 컴포넌트 조립 방식은 실패했다라고 적었어요. 여기가 컴포넌트 조립 방식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여 어떤 그 뭐 자동차 같은 걸 만드듯이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의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하고 뭔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두었던 컴포넌트를 조립하여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새로운 코드 짜지 않겠다. 기존에 만들었던 것만으로도 하겠다.
약간 거의 양아치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 게 컨퍼런스 조립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사용 입장에서 그 끝판왕이죠. 그냥 예전에 했던 것만 다 재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이게 된다면 이제 개발자들 그냥 다 그냥 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필요 없거든요. 그냥 컨퍼런스 재활용하면 되니까.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컴포넌트 조립 방식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있는 도메인,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 그 도메인 영역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각각의 도메인들은 자기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최적화된 그런 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다양한 도메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모두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용적인 부분만 이렇게 재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설계만 재사용하는 것도 좀 아쉽고 코드만 재사용하는 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도 코드를 재사용해야겠다. 그러니까 기능 모으겠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진짜 잘하는 개발자고 내 정성 들여서 만든 코드가 일회용이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것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재활용하고 나도 재활용하고 이래야 진짜 그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이렇게 빛날 것입니다. 그림은 이제 어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좀 잘 팔려요. 그래가지고 또 만듭니다.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또 잘 팔립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만들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 사이에 어떤 좀 공통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래 밑에 있는 그 파란색 애들은 사실상 거의 똑같고 위에 있는 애들만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밑에 파란색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파란색 같은 애들은 좀 어플리케이션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엔간하면 필요한 애들 뭐 혹은 이게 설계를 하는 데에서 필요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었고 실제로 완전히 좀 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얘네들이 도메인에 그 종속되는 그런 로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처럼 보이는데 다음으로 프레임워크는 완전히 설계 쪽으로 가는 것과 완전히 코드 쪽으로 가는 것에 이게 다 아쉬우니까 설계의 재사용과 코드 재사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합하는 것이 이상적인 재사용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코드를 재사용함으로써 설계 아이디어를 재사용한다 인데요. 그러니까 코드 재사용과 설계 재사용을 좀 짬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에 밑에 그림을 보면 그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기본적인 구현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구현이라든가 어떤 설계적인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개발자들이 그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가 필요한 로직들에 이제 얼굴을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프레임워크는 범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질문을 안 했던 것 같네. 질문이 있는지 여쭤보지 않았던 것 같네. 일단 여기까지 해보면 그 프레임워크가 제가 코드를 통해서 설계를 재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프레임워크가 어떤 다른 그 특수한 로직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프레임워크의 설계를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임워크가 설계를 재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레임워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설계 재사용은 약간 협력을 재사용하는 거랑 유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라는 게 어떤 코드의 배치 얘가 얘를 호출하고 얘랑 관련이 있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협력은 객체간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객체간 상호작용을 프레임워크가 관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설계를 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는 어떤 협력 흐름을 이렇게 정해 놓죠. 그 사이에 찔끔찔끔 여러분들의 코드를 호출해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이제 이 협력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그 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재생하기 위해선 이제 프레임워크가 제어를 해야 했던 거죠. 다른 말로 프레임워크가 객체의 생성, 관계 설정, 사용, 생명 주기 등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워크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설계를 재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제어가 역전됐다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왜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냐?
전통적인 제어 흐름과 굉장히 다른 점을 보이기 때문에 제어가 역전됐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에서는 약간 하향식 흐름, 그러니까 전체 그 큰 하나의 큰 함수에서 더 조그만 함수를 호출하고 더 조그만 함수를 호출하고 또 거기에는 또 재사용 가능한 뭐 라이브러리나 뭐 그런 뭐 기능 모음을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제어가 흐르면서 마치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메인 함수인 것처럼 불러가죠. 반면에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아까 전에 설계 뭐 재사용을 하기 위함이 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프레임워크가 우리들의 코드를 호출하죠. 그러니까 그 제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워크로 넘어갔습니다. 제어의 주체가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어가 역전됐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면 우리 HDD 그 서브웨이 패스 코드에서 그 라이브러리 활용한 적 있죠. 그때 그 new 해서 객체 생성하는 코드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하신 분 있나요? new 그 객체 생성 안 하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우리 그 라이브러리를 제어한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패스 서비스나 패스 서비스 같이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기능을 등록하고 그것이 그러면 알아서 단계 설정이 되고 뭐 내가 new 한 적 없죠. 근데 생성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프레임워크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비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공통점은 둘 다 재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차이점은 차이점으로 먼저 목적을 보면 프레임워크는 이제 설계 일부 코드 재사용의 목적도 있지만 주된 목적을 설계 재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라이브러리는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종속되더라도 그런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제어 흐름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는 전통적인 하향식 방식, 그 더 큰 어떻게 보면 추상화된 그런 모듈이 아예 더 구체적인 그런 로직을 호출하는 방식, 여러분의 코드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프레임워크는 어떤 좀 역전 제어의 주체가 역전되어서 프레임워크가 여러분들의 코드를 호출하고 있죠. 쓰임새를 보면 애초에 프레임워크는 그런 설계를 재생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활용하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에서 강력하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뉘앙스가 약간 라이브러리는 좀 구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흐름에 있어서는 좀 전통적일 수 있겠지만 라이브러리가 완전히 안 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우리가 직접 하면 그거 오래 걸리고 막 보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좀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면 좋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도 좋습니다. 쓰임새가 이런 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